라이언 옛이야기 같이 보자. 들쥐와 손톱. 아버님 어머님 제가 왔어요. 이도령이 대문 밖에서 부모님을 힘차게 불렀어요. 이도령은 절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지금 막 집에 돌아온 참이었죠. 부모님이 날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도령은 부모님 만날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이도령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요. 누군데 이리 시끄럽게 구는 거야? 글쎄 자기와 똑같이 생긴 도령이 대문을 열고 나오지 뭐예요? 넌 누구냐? 난 이 집 아들이다. 뭐라고? 이 집 아들은 난데 어째서 네가 이 집 아들이란 말이냐? 이도령이 다른 도령에게 호통을 쳤어요. 너야말로 남의 집에 와서 무슨 소리냐? 어서 썩 돌아가거라. 다른 도령도 질세라 눈을 부릅뜨고 이도령에게 큰 소리를 치네요. 이도령은 안되겠다 싶어 다른 도령을 밀쳐내고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있길래 넙죽 큰 절을 올렸지요. 어머님 저예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도령은 누구신데 저보고 어머니라는 건가요? 뜻밖에도 어머니는 이도령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어머님 아들을 몰라보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밖에 누가 왔느냐? 아버지가 안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버님 접니다. 절에서 3년 동안 공부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도령이 아버지 앞에 달려가 다시 큰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우리 아들은 벌써 지난 봄에 이렇게 돌아왔다오. 아버지가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예전보다 빨리 돌아왔지요. 다른 도령이 재빨리 끼어들어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넘어와세요. 어찌 자식을 모른다 하십니까? 이도령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솟았지요. 이를 어쩐다지? 아버지는 한동안 이도령과 다른 도령을 쳐다보다가 둘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도령은 사랑채에 다른 도령은 안방에 따로 떼어놓고 나이며 생일을 물어보았죠. 17살이었고 생일은 정월 12일입니다. 올해 17으로 생일은 정월 12일이죠. 누구 하나 틀리지 않고 아버지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을 했어요. 어릴 적 일이며 이것저것 다른 것을 물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니가 물었어요. 지난 봄에 장롱을 샀는데 무슨 나무로 짰는지 말해보시오. 그야 오동나무로 짰지요. 다른 도령이 쉬운 문제라는 듯 얼른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도령은 봄에 절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니 알 리가 없었죠. 결국 이 도령은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 도령은 하도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동네 어귀를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이 도령을 불러 하는 말이 도령 혹시 지금 도령의 집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스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럼 절에 있을 때 손톱을 깎아 아무데나 버린 적이 있어? 네 스님 손톱을 깎아 산속에 버렸지요. 그렇다면 도령의 손톱을 주워먹은 짐승이 도령의 모습으로 둔갑한 것이 분명하오. 네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이제 전 어찌해야 좋을까요? 스님은 품 안에서 자루를 꺼내 이도령에게 주었어요. 이 자루 속에는 고양이가 들어있어. 집으로 돌아가 고양이를 풀어놓으면 가짜 도령의 정체가 곧 밝혀질 거요.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도령은 고양이가 든 자루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왜 또 왔느냐? 가짜 도령이 눈을 치켜뜨며 이도령에게 큰소리 쳤어요. 흥, 널 잡으러 왔다. 이도령은 가짜 도령에게 고양이를 휙 던졌어요. 그러자 고양이는 잽싸게 가짜 도령의 허리를 물어뜯었죠. 으악 살려줘 찍찍찍찍찍. 가짜 도령은 들쥐 소리를 내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람? 이 모습을 지켜본 부모님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렸어요. 이 도령은 가짜 도령의 옷 속에서 죽은 들쥐를 꺼내 부모님께 보여드렸죠. 아버님 어머님 제 손톱을 훔쳐먹은 들쥐가 그동안 저로 둔갑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우리 진짜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도령과 부모님은 서로 얼싸안으며 한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대요. 들쥐와 손톱. 선녀와 나무꾼. 옛날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여우가 말하던 시절의 이야기죠. 그땐 하늘나라 선녀들이 맑은 연못을 찾아 땅으로 내려오곤 했대요. 정말이냐고요?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하루는 나무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제발 저를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요. 하며 울먹이는 거예요. 나무꾼은 얼른 나무더미 뒤에 사슴을 숨겨주었죠. 조금 있으려니까 눈 밑에 긴 상처 자국이 난 사냥꾼이 달려왔어요. 이봐,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봤냐? 아니요, 나무하느라 못 보았는데요.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사냥꾼은 퇴! 하고 침을 뱉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나무꾼은 그제야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사슴아, 이제 안심하고 나와도 된단다. 나무꾼이 사슴을 불렀어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죠. 소원? 내 소원이야. 장가가는 거지. 그렇다면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둥근 보름달 뜨는 날 밤 골짜기로 가시면 선녀들이 내려와 그곳 연못에서 목욕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이 날개옷 한 벌을 감춰두었다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와 결혼을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꼭 명심할 것이 있답니다. 선녀가 아이 셋 낳을 때까지 절대로 날개옷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사슴은 나무꾼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나서 숲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휘영청 보름달이 밝았죠. 나무꾼은 사슴 말대로 골짜기 연못으로 올라갔어요. 야, 정말 선녀들이 목욕하고 있네. 나무꾼은 바위 뒤에 숨어서 날개옷을 찾았죠. 가슴이 콩닥콩닥 손이 달달 떨렸지만 아주 조심조심 날개옷 한 벌을 몰래 감추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자. 목욕 끝낸 선녀들이 주위를 살피며 날개옷을 입었어요. 그러고는 하늘 위로 헐헐 날아올랐죠. 하지만 날개옷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어떡하지, 날개옷이 없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선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 위를 쳐다보았어요.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이때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나무꾼은 선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선녀와 함께 살게 되었죠. 나무꾼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선녀는 알뜰살뜰 살림자라고 늙은 어머니도 깍듯이 모셨어요. 나무꾼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한 박 피어났죠. 게다가 하나둘 아이도 낳았어요. 정말 이제 나무꾼은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선녀는 나무꾼과 달랐어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리곤 했죠. 아, 불쌍한 사람. 그런 선녀를 볼 때마다 나무꾼은 마음이 아파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과 선녀는 마루끝에 나란히 앉아 도랑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야기에 너무 취해서였을까요? 그만 나무꾼은 자기가 날개옷을 감춘 이야기까지 하고 만 거예요. 당신이 내 날개옷을 감추었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날개옷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선녀가 간곡히 부탁을 하자 나무꾼은 꼭꼭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주었어요. 어머나, 내 날개옷이 맞네요. 선녀는 기뻐하며 얼른 날개옷을 입었어요. 그러더니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안 돼, 제발 제발 가지 마시오. 나무꾼이 소리쳐 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이런 멍청이 사슴이 한 마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나무꾼은 땅바닥을 쾅쾅 구르며 후회했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울다가 지쳐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사슴이 찾아왔어요. 아저씨,
그날 이후로 선녀들은 더 이상 연못에 내려오지 않아요. 대신 두레박으로 연못물을 길어가죠. 보름달이 뜨면 연못에서 기다렸다가 두레박에 올라타세요. 잠에서 깨어난 나무꾼은 나지막이 말했어요. 사슴아 고맙다. 내 이혼에 잊지 않으마. 마침내 보름달이 두둥실 떴어요. 나무꾼은 연못으로 달려가 두레박이 내려오길 기다렸죠. 얼마나 기다렸을까. 덜렁덜렁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꾼은 사뿐히 뛰어 두레박에 올라탔죠. 흔들흔들 두레박은 하늘 높이 자꾸만 올라갔어요. 탁! 마침내 두레박이 하늘나라에 닿았어요. 하늘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 질렀죠. 이런 세상에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올라왔어. 그 소리를 듣고 선녀와 아이들이 달려나왔어요. 아빠! 아빠! 아이들이 뛰어와 나무꾼의 가슴에 안겼어요. 선녀도 기뻐하며 나무꾼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아요. 나무꾼은 가족과 하늘나라에서 살기로 했어요. 오순도순 다시 꿈같은 나날이 흘러갔죠. 그런데 나무꾼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밥이라도 제대로 해드실까? 내 걱정에 잠은 제대로 주무실까? 나무꾼은 어머니 걱정에 하루하루 야위어갔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선녀가 날개 달린 말을 주며 말했어요. 이 말을 타고 집에 다녀오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무꾼은 말등에 훌쩍 올라탔어요. 말은 날개를 펄럭이며 땅으로 내려갔어요. 순식간에 나무꾼의 집 마당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 왔어요. 나무꾼은 힘껏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한달음에 달려 나오셨어요. 그래,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어머니는 나무꾼의 손을 몇 번이고 어루만지셨어요.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어머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 곧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팥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려무나.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끈따끈한 팥죽 한 그릇을 내오셨어요. 나무꾼은 팥죽을 후룩후룩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무꾼이 그만 뜨거운 팥죽을 말등에 흘려버리고 말았네요. 놀란 말이 앞발을 들며 날뛰었고 나무꾼은 그 바람에 말등에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아이고 안돼! 나무꾼이 소리쳤지만 말은 벌써 하늘 멀리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나무꾼은 하늘을 쳐다보며 슬프게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오로지 선녀와 아이들만 그리워했어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골골 앓더니만 기어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무꾼은 죽어서 수탉이 되었대요. 수탉이 되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꼬끼오 꼬끼오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수탉 울음소리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도 수탉이 된 나무꾼은 하늘을 쳐다보며 꼬끼오 하며 울고 있대요. 정말이냐고요? 그렇고 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